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리는 시간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이미 수차례 회자됐던 이 경산 코발트 광산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69년 동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유해들은 셀 수도 없고요. 수습된 유해도 500여 구에 불과합니다. 자, 오늘 이 문제 다뤄봅니다.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 그리고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 대학교 커뮤니티 정책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경산 코발트 광산 사건 전말부터 살펴보죠. 아, 저는 이 방송 준비하면서 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엄재진 기자. 예, 이게 뭐 국민보도연맹이라는 이름의 어떤 그 대체 국가가 학살한 민간인 학살 사건이죠. 이게 네.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고 네. 아픔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이 사건이 6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진실을 밝혀지지 못해서 아주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네. 사실 이거 국민보도연맹은 1985년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38선이 갈라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북은 소련이 이제 통치를 하고 이남은 이제 미국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대적으로 국가가 주도해가지고 좌익 전향 사업. 그러니까 한마디로 좌익에 활동했다든지 좌익에 동조했던 사람들을 전향하는 어떤 목적으로 네. 그이 사업을 주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비영리 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국가가 주도를 했고요. 이 이제 그 국민보도연맹이 주도를 해서 굉장히 대대적인 어떤 좌익 전향 사업을 추진해 왔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실 좌익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제 뭐 전향을 해서 들어간 가입된 사례도 있었지만은 그와 상관없는 민간인, 농민 또는 뭐그 이웃 주민에 의한 어떤 그다음에 뭐 배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유혹에 아, 들어가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그렇죠. 가입된 사례가 있다는 그래서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광범위하게 이제 가입됐어요. 이게 이제 실제로 나중에는 그 행정 조직이 이제 할당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할당되면서 행정 조직 이제 공무원들이 굉장히 대대적으로 이제 네. 가입을 주도를 해왔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한 30만 명 정도가 이제 회원으로 가입됐다고 네. 해요. 근데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가입했고, 이게 이제 솔직히 국민보도연맹이 일제 강점 시기에 보면은 친일 쪽으로 이제 사상을 전향하도록 만들었던 그 대하석이라는 어떤 제도를 그대로 본따가 했거든요. 본따 가지고 해서 뭐 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경찰 국가 권력이 주도가 됐던 어떤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이 보도연맹이 그동안 뭐 굉장히 북한을 반대하고 그다음에 대대적으로 정부를 옹호하는 어떤 행사에 동원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1950년 6월 25일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네. 예, 지금 역사적으로 이제 북한이 남침을 했다고 한국 전쟁이 일어났는데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남쪽으로 이제 피신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제 정부가 이제 그 위장으로 저항했던 이제 좌익 세력들이 다시 이제 북한하고 동조를 해서 이 남한 정부를 전복하려는 어떤 그런 일을 꾸밀 수 있다. 이 우려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숙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뭐 재판이라든지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러가지고 막 직결 총살시켜 직결 처형을 처형을 시키는 거죠. 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자행됐던 어떤 대규모 민간인 학살 사건이고요. 아.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경산, 청도, 영천, 대구 등지에서도 이게 보도연맹 가입됐던 연맹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치사범으로 수용됐던 형무소에서 수용됐던 사람들 이 사람들 한 3,500명 정도가 학살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대부분 사실 일제의 수탈 그 장소였던 경산 폐코발트 광산으로 이제 데려가서 총살시키고 거기에 대규모로 매장했던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 사건들이 이제 그 현장에서 그 학살에 가담했던 사람들이라든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던 분들이 증언을 하면서 역사 속으로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 어떤 그런 사건들입니다. 자, 소위 자위구로 몰려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이 최대 3,500명까지 추정이 되는 사건이고요. 그 일대 무려 1년 가까이 개울에는 핏물이 흘렀고 밥을 지으면 피비린내가 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2009년에 국가에 한 억울한 희생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게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명확해졌는데 그 당시 상황을 좀 짚어볼까요? 예, 그 당시 중간중간에 좀 뭐 유족회라든지 희생자 그 민간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이 진실을 이제 밝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네. 10년이 그 사건 발발 10년이 지난 1960년 5월에 대구 경북 유족회가 이제 결성이 되고요. 합동 위령제가 이제 시행이 됐는데 당시에 이제 박정희 이 그 정권에서 이를 이제 불법 단체로 규정을 해가지고 예, 그 회장도 이제 유족 간부도 실형을 선고시켜 구속시키고 그다음에 세웠던 위령탑도 파손시키고 뭐 이런 어떤 아픔들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2000년 3월에 경산 유족회가 재결성되고 또 시민단체와 함께 진상 규명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노력 끝에 2005년 5월 3일 날 진실 화요를 위한 과거 진상 정리 기본법이 이제 사실 비로소 이제 통과됩니다. 네. 그리고 정부 주도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이제 유해 발굴 사업을 시행되고 이제 그래서 한 500구 정도의 어떤 유해를 발굴해서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국가에서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이게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이라는 어떤 전모가 밝혀지게 됩니다. 사실 주범이 이제 경찰이라든지 육군본부 정보국 뭐 이런 어떤 국가 권력이 이제 주범이다라는 어떤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상범이 아니라 민간인 가입률이 되게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슴이 아픈 그렇죠, 사건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뭐 하루 빨리 지금 중단돼 있는 어떤 그런 진실 사건 진실을 좀 이렇게 드러내. 지금 뭐 유해 발굴을 뭐 수습을 조금씩 하고 있지만 정작 수습된 건 500여 구에 불과합니다. 아까 피해자는 3,500명까지 추정되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남아있는 유해 왜 방치되고 있는 겁니까? 뭐 첫째는 뭐 지금 법률의 시한이 종료됐죠. 이 법률은 무슨 법률이냐면요. 그 2005년도부터 해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그 진실을 규명하고 용서하고 화해를 하기 위한 과거사위원회, 줄여서 진실화해 과거사위원회가 이제 발굴 작업을 했지만은 그것이 그 법률이 한시법이에요. 그런 법률은 2010년에 종료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더 예산을 투입해서 활동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경산 폐해 코발트 광산이 이제 3천여 구는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부언하면은요, 이게 이 경산만이 아닙니다. 당시에 그 경상남북도가 가장 많아서 이런 경우가. 왜 그러냐면은 6.25의 한국전쟁 때 낙동강 방어선을 통해서 이 낙동강 이남 지역은 이 그야말로 이제 당시 국군이 그대로 이제 온전히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있던 뭐 좌익 분자라든지 좌익 활동 의심되는 사람들 무조건 집단 학살을 한 것입니다. 특히 그것이 경상남북도 많고요. 그리고 우리 방송 권역에 있는 대구에 그 수성못 아시죠? 네.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그 가창댐이 있어요. 가창댐. 가창댐도 바로 그 현장에 하나입니다. 거기는 더 많아요. 그거는 유해는 뭐 방치가 아니고 그것을 이 학살 현장을 덮기 위해서 이승만 정부에서 가창댐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심까지 나오는 역사가 있는 정도입니다. 어쨌든 우리 그 경산의 폐해 코발트 광산 부분은 이 행안부에서도 이 특별법이 다 개정이 돼서 활동 기한이 연장이 되는 정도 기본이 되지 않고는 좀 불가능하다. 참 안타깝죠. 그 사실 이제 이러한 부분을 증언할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이미 그 당시에 30년, 40년생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미 이제 80대 전후잖아요. 네. 이만큼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체록을 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증언을 좀 모으는 작업, 체록 작업이라도 좀 해놔야 되지 않겠다. 그리고 좀 속도감 있게 좀 진행을 해야 할 것 그렇죠? 같은데 사실 예. 경산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예산도 투입하고 그래서 위령탑도 만들고 뭐 갱도 바닥을 정비하기도 하고 뭐 안내판도 설치하고 나름대로 좀 신경을 써 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이제 경산시는 좀 움직여 왔습니다. 경산이 한 7억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 당시 이제 광산은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그 굴이 이렇게 수직 굴이 있고 수직으로 가다 또 수평으로 가는 굴이 있어요. 근데 당시 여기는 그야말로 수직 굴입니다. 수직 갱도. 여기에 이제 뭐 사람을 몰아넣고 이제 뭐 합사는 그 학살을 한 것인데 경사는 어쨌든 뭐 그래도 이제 이런 것을 좀 추념하기 위해서 그 갱도 입구도 좀 이렇게 뭐 관람 표지판도 만들고 뭐 이렇게 좀 활동도 해왔고 또 이 도비도 이제 동시에 부분적으로 좀 한 3억 정도 이렇게 도비시비 합해서 이제 확도 확보해서 이제 위령탑도 만들고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하죠. 그야말로 그 유해 발굴과 역사 진실 규명이 우선이죠. 네, 좀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난 6월 26일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컨테이너에 남아있던 유해 82구를 드디어 세종시 추모의 집에 임시 안치하게 됐는데 이게 왜 임시 안치에 지나지 않는 겁니까? 그 이제 그 전에 이제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유해 발굴 사업을 했잖아요. 500여 구를 발굴했는데 네. 이분들의 유해들은 사실 지금 이제 세종에 있는 이제 추모의 집에 이제 안치된 네.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아까 이제 기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법이 이제 한시적으로 종료가 되면서 유해 발굴 사업이 중단됐잖아요. 네. 중단되면서 이제 민간 차원에서 유적회 차원에서 이제 유해 발굴 사업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이제 그 유해로 수습을 했는데 뭐 이거는 비공식적인 유해 발굴 사업이다. 이래서 정부에서 공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모의 집으로 가지 못하고 사실 컨테이너 박스에 사실 뭐 임시 안치된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일단은 임시지만은 추모의 집으로 이제 모시게 됐는데 네. 앞으로 이제 뭐 법이 다시 이제 그 개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정부 차원에서 다시 이제 그 본격적인 유해 발굴 사업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때 됐을 때는 뭐 기존의 유해분들 공동 안치되고 네. 그다음에 과거 청산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제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에서 경산 코발트 폐광산 이제 유적회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번에 그 추모의 집으로 안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대가 되는 면도 있는 반면에 지금 너무 이런 소식을 전해드려야 하는 게 황당할 정도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지금 이곳을 공포체험의 성지로 찾기도 해서 정말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요. 뭐 이제 우리 사회가 뭐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 사회라고 하지만은 좀 이렇게 이런 부분 이렇게 여러 뭐 사실 사회적으로 아픔을 안고 있는 현장을 좀 이렇게 단순하게 호기심이라든지 놀이 장소로 활용하는 그런 어떤 뭐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서 아니고 좀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것이 이제 그 밤마되면 청소년들이 막 오토바이를 타고 오고 그다음에 거기서 술판을 벌이고 뭐 이렇게 놀이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굉장히 그 이제 뭐 그 경사시라든지 그 이제 인근에 있는 그 일부 이제 갱도를 이제 자기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그 파티마 요양병원이라고 있거든요. 이런 네. 병원에서 뭐 자체적으로 뭐 CCTV를 설치하고 뭐 인력을 고용해가지고 감시를 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유족회뿐만 아니고 나정태 경산 코발트광산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 대표라든지 아니면 뭐 파티마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사실 이런 장소에 여러 가지 아직까지도 3천여 분 정도의 유해가 묻혀 있고 역사적인 아픔이 있는 이런 장소에 청소년들이 막 고성을 지르고 오토바이 타고 와서 놀이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좀 이렇게 자제해달라 굉장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어떤 청소년분들은 반드시 앞으로는 좀 이렇게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장 또 심각한 건 이게 이제 뭐 이제 입소문이 나고 또 뭐 인터넷에서 이상한 어떤 그런 뭐 그 글로 이제 올라오면서 이곳이 공포 체험 장소로 좀 이렇게 새롭게 이제 뭐 장소로 떠올라가지고 사실 뭐 청소년들이 공포를 체험한다든지 연인들이 이제 공포 체험을 하러 온다든지 또 무속인들이 여기 와서 이제 뭐 구슬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볼성사나운 일들이 굉장히 빚어지고 있어가지고 관계자들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른들이 좀 올바른 역사 인식을 좀 심어주려는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리도 이렇게 중요하겠지만
유해도 좀 하루빨리 수습이 돼야 이 문제 해결이 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과거 서청사는 사실 현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과제이기도 한데 이 부분 좀 속도를 붙여볼 수는 없을까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는 이제 과거사 청산 부분 이제 검찰의 이제 그 예전에 조사 과정에 있어서 그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은 이제 검찰 자체에 이제 이 과거사 위원회가 있어서 뭐 박종철 고문 사건 그리고 또 이 그 80년대 형제 복지원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얘기지만은요. 그게 이제 뭐 무고한 민간인을 아픈 사람을 위장해서 넣어서 이제 뭐 그 상당히 인권의 문제였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과거사를 규명하고 하는 작업들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산 폐코 이 코발트 광산 부분은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이 부분의 그 이 보도연맹 사건, 보도연맹 사건이라고는 이름하여 그야말로 당시에 국민보호선도연맹을 줄임자인데 이 사건 자체가 제대로 지금 과거사로 그 규명이 안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걸 모르니까 이게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으니까 이 언론 포커스가 또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래 당연히 일반인 모르죠. 일반 국민들 기이 성인들도 이 역사 거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네. 그러니 지금 학생들 젊은 애들이 거기 가서 무슨 공포 체험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위들을 해도 네.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어른들이 알아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그 좀 법률을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그 이 경기 광주 갑이죠 소병훈 의원이 이제 발의를 해놓고 있는데 당시 이제 경기도도 이제 이런 경우가 조금은 있어요. 조금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그 이 진실 규명을 먼저 해야 그 후속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고는 법률이 만들어질 수도 없고 네. 예산에 따라갈 수도 없고 사회적 인식 그리고 사회적 인지 역사적 실체적 진실 자체를 모릅니다. 한편으로 또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유족들과 관련된 일인데 사실 남아있는 유족들 소위 이 좌익 가족으로 낙인을 찍혀서 생활 전반에 불이익을 당한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이 보도연맹에 가입을 이제 그에는 인위적으로 많이 시켰어요. 실제적으로 좌익 활동을 했던 사람도 일부 있지만은 당시에 이제 이걸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 뭐 쌀을 준다, 뭐 배급을 준다고 해서 이제 뭣도 모르고 갔더니 이제 거기 가입돼 있고 말이 네. 이렇게 해서 당한 사람이 워낙 많고 그렇다고는 사실을 그야말로 이제 법원에서 1, 2심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라고 해서 이제 그야말로 손해배상을 해라 국가가. 이는 국가가 군과 경찰에 의해서 보도연맹이라는 것은 엄연히 민간단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군경이 움직인 관변단체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 조직, 국가 권력에 의한 학살이다. 라고 해서 110명이 낸 유족들이 낸 그 승소 판결을 내려줬죠. 그래서 당사자에게는 4천만 원 그리고 배우자에게는 8천만 원, 4천만 원 그리고 이제 당사자의 이제 부모 자녀에게는 이제 800만 원, 그리고 이제 형제 자매에게는 뭐 4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합해서 110여 명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62억 원을 배상해라라고 하는 판결을 네.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문제가 그 과거사 관련 법에 의해서 배상을 할 수 있는 그 규정 자체가 없다 보니까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향후 경산 폐고발트 광산을 활용하는 문제인데 이걸 또 평화공원으로 건립하겠다는 이야기가 좀 유력해요. 근데 또 추진이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라고요. 그 이제 경산 코발트 이제 광산 이제 유족계에서는 사실 이걸 이제 평화공원으로 만들어서 역사적인 어떤 그런 현장 교육의 장소, 그다음에 반전 평화인권 축제를 연다든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추모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네.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경산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 부분에서 좀 이렇게 동력을 갖지를 못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지난 5월에 이제 행정안전부가 이제 한국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을 위해 가지고 이제 뭐 공모를 했는데 뭐 이 부분도 사실 경산시 같은 경우는 인근에 폐광산 코발트 폐광산 인근에 몇몇 분들이 사실 반대한다는 입장 때문에 그 신청을 포기를 했어요. 네. 사실 뭐 행안부에서
그 이제 경산이 신청하면 적격인데도 불구하고 포기를 해서 이 사업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이제 정말 이제부터라도 하루빨리 과거사 청산이 되고요. 유족들의 그 세월, 긴 세월 억울함이 좀 풀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슈토크 오늘은 이 경산 코발트 광산 사건에 대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